그대의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옛날부터 춤을 봤을 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확해. 잠깐만.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게 그냥 사사사가 아니라 사사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대박아! 꿈나무들 이거 듣고도 연습 안 한다? 그대들 죄야. 아, 근데 혹시 나도 궁금한 게 있고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1번! 1번! 그대의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보통 기본적으로 8시, 9시에는 기상을 합니다. 보통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을 아침에 빠르게 좀 처리를 싹 끝내놓고 일들을 보통 그래서 좀 일찍 잡아놔요. 왜냐면 밤에 춤추면 이제는 누나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 연습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못하겠어. 밤에 또 조금 일찍 귀가해서 최대한 11시, 12시에는 취침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11시, 12시? 네. 그래서 하루에 베이비 준 수면 시간을 7시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날 되게 피곤해. 아, 그러면 7시간 이상은? 이상은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피곤하던데. 아, 진짜? 마음대로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난 한 10시간, 13시간 잔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면 요거랑 관련돼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비타민 진짜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꼭 챙겨 먹고 물 진짜 많이 마셔요. 무엇보다 저는 유제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유나 막 라떼 이런 유제품 들어간 거를 먹으면 이제 뭔가 얼굴에 트러블이 오는 것 같아서 최대한 체 종류나 수분 충전 진짜 많이 해요. 이제 밥도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걸 좋아해서 아니 무슨 이제 네 한 공기 반에 반 정도 나눠서 먹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 치가 저절로 했나 보다? 네. 그리고 제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일할 때 많이 걸어요. 일부러도 많이 걷고 버스 탈 수 있는 거리도 최대한 걸으려고 하는 편이고 어쩐지 네. 몸이 엄청 땀나네 저 친구. 아, 그래서 그런가? 옛날부터 춤을 봤을 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확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춤이 깔끔해질 수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성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춤을 봤을 때 그 성격이랑 매치된다는 말을 되게 믿거든요. 제가 꼼꼼한 편이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간에 가야 하면 무조건 중간에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댄스 학원에서 그 학원만 베이직이 있었어요. 그 허공으로 내려져오는 그 동작들을 해야 되는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많이 반복하고 그것을 응용한 퍼포먼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깔끔하게 모든 동작들을 구사할 수 있는 여유가 제 상체에 하체에 생겼지 않았을까. 잠시만.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니 꿈나무 애들은 아, 선생님 연습 알겠습니다. 시간 투자 알겠습니다. 아, 진짜 완전 가까운 팁.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앵글이라는 거 자체가 동작이 그냥 샤샤샤 이렇게 그냥 찍고만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보시고 정말 빠른 노래에 빠르게 빠르게 하더라도 이게 그냥 사사사가 아니라 사사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대박아. 네, 정말 빠른 상황에서도 다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우와. 정말 집요하게 반복하고 그게 내가 정말 프리스타일을 막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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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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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대해 자세요. 네. 그렇게 할 거면 너무 좋은 팁입니다. 꿈나무들 이거 듣고도 연습 안 한다? 그대들 죄야. 어 틴가? 아 이렇게 해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또 연관돼서 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게 네, 연습을 네. 해 그러면 계속 재밌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언젠간 아 나 지금 이게 슬럼프인가? 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심이 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걱정되는 게 당연하니까 일단 너무 정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막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 2년은 이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아 압류 압류 그렇게 내던져 봤고 나야 이제 뭔가 그 후에 컨트롤을 찾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춤을 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와도 일단 연습실에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집에서 쉬고 춤을 안 춘다고 하면 불안해. 시원이 누나한테 질 것만 같고 당연히 지겠지만 오늘도 연습하고 있을 애들이 막 눈에 그려지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뒤처질 거 너무 너무 공감. 연습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가더라도 몸이 거부하는데 막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럴 때 배틀 영상이나 춤 영상 보면서 또 너무 많은 걸 얻었었어요. 또 그 영상을 보고 그날 슬럼프가 온 것처럼 힘들었지만 나 연습하고 싶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아예 올스톱 해버려요.
아예 그냥 상상도 안 하는 곳이다. 정말 춤에 관련되지도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힐링을 하고 네네네 내 몸과 마음에 약간의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막 근질근질 거려요. 맞습니다. 너무 인정합니다. 너무 공감인데 나는 네네.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욕해도 되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그 세월을 다 지나왔잖아. 한 번쯤은 그냥 확 놔버려도 되고 확 더 해버려도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즘 애들은 빠른 결과를 원해. 그리고 내 기준에서는 노력이라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건 노력이 아니야. 당연한 것들 생각했던 그 노력보다 조금만 넘으면 돼. 내가 더 많이 해라는 건 아니야.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하면은 그 조금의 영향이 쌓이고 그 1, 2년이 되면 그 뒤에 포텐이 터져. 근데 지금 당장 안 터트려지니까 아 내가 이 길이 아닌가? 혹은 아 내가 이 선생님이 안 맞나 봐. 딴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또 가서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스위치가 너무 빨라. 요즘 세상이. 맞아요. 당연히 내 몸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내가 가진 그릇이 이만한데 여기 꾸역꾸역 계속 다양한 거 넣으려고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려 애들이.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조금 그릇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은 해. 다 푸시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해주려고 해요. 그럼 최대한 여기가 뿌리를 내려서 버팀목이 돼서 비바람 몰아쳐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담으면은 그게 얼마나 멋있어져. 약간 우리 꼰대 말을 조금만 듣고 조금 정보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 이제 꼰대 말 그만할게. 여러분 오늘 뭐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댄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민상담 다가오시고 같이 앞으로도 더 커지는 대한민국이 댄스씬을 만들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혹은 시청자님들도 댄스씬을 많이 사랑하고 맞아요. 네, 스트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왁시 베비즈 이었습니다. 안녕 빠이 뿅. 이분을 모시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커넥을 하고 열심히 시간을 컨택하여 이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